때문에.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네, 반응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네. 네. 1층에 보자.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뭐야 이게 양꼬치? 아 이거 좀 시끄럽겠다. 아 여러분 밥 사줘야겠다. 아 근데 누나 약간 부성애가 발동되는데요? 어 진짜 얘 1층이다 여기. 어, 은하 마이크 주고 잠깐 얘기하고 있어. 네? 어, 요것도 잠깐 주고. 아우씨 뭐래. 은하 잠깐 나 여기서 관계자분들하고 잠깐만 얘기할 테니까. 네 저 어디 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잠깐. 어 죄송합니다. 은하의 마이크 잡고 이 앞에 나와서 그거 들고 나와. 이거 들어요? 네 그 다시 어, 들어. 너 들어. 핸드폰 들 줄 몰라?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 소고기 빼고 다 좋아해요. 소고기는 뭔가 퍽퍽해서 싫어요. 좀 설 익은 거 안 좋아해서. 랍스터는 질기던데? 저번에 먹어보니까. 저희 사귀라는데요? 저희들이? 초딩이라서. 아, 저 성형 안 했어요. 저, 아, 쌍꺼풀 했어요. 성형은 쌍꺼풀이 안 했어요. 조심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그래, 그래. 차 조심해. 굽 높은 거 신고 왔어? 아니요, 저 맞아요. 어, 일로 와. 한 5cm? 네. 잠깐만. 방송 제목 좀 바꿀게. 안쪽으로 있어, 차 오니까. 아, 좋았어. 뭐가요? 어? 아, 오늘 근데 너무 진짜로 잘 말해주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야 씨발 근데 어떤 생각으로도 만짱이잖아. 뭔가 좀 많이 배우고 왔다. 여러분들 진짜 뭔가 많이 좀 배우고 왔다. 진짜로. 너. 아이고. 힘들면 전화해. 아 정말요? 나 어렵니? 저요? 솔직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어색해요. 어렵다기보단 어색해요. 왜 어색해? 두 번째 만났으니까. 아. 몇 번 더 보면. 그럼 누구나 그런 거지? 네. 뭐 친하게 지내고 싶어? 매우요. 매우? 네. 네, 뭐 친하게 지내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으면 다 얘기해. 아, 진짜요? 뭐 BJ고 나발이고 운영자고. 어? 가만 안 둘라니까 내가 진짜. 우리 은하를 진짜. 아, 진짜요? 그럼. 다시 한번 누구 너를 힘들게 하거나 울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개맨 안 둬 내가 진짜. 오늘 아주 울 뻔했어. 아 진짜요? 저도 옛날 생각나가지고 울컥해가지고. 렌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진짜 촉촉해진 거지. 처음에 좀 촉촉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렌즈 때문에. 그래? 밥 먹어. 밥 사줄게.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 오늘 진짜 어디서 왔어 오늘? 부천에서 왔는데 원래 한 시간도 빨리 있나려고 알람 맞춰놨는데 제가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늦었잖아. 네. 늦은 자는 변명이 없는 겨. 뭐 먹고 싶어? 다 사줄게. 괴기든 뭐 회든 다 말해. 저 부대찌개 먹을까? 네. 그래. 아니 무슨 부대찌개야? 고기 먹어야지. 뭐야 저거? 중국 요리도 있고, 회도 있고. 좋은데? 나를 많이 저기 아 진짜 오늘 저 되게 좀 말이 처음 만났을 때 없어서 좀 답답해요. 왜냐면 서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알아가자 오늘 알아가. 네. 아니 근데 확실히 이거를 하고 나니까 서로에 대한 심리가 파악이 되니까 뭔가 좀 다르다. 그냥 너를 지금 처음 만났으면 지금부터 해야 될 거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그냥 가식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나도 그냥 아무 말 질문할 수 있잖아. 근데 저걸 하고 나오니까 너가 보이네. 그러니까 뭔가 너한테 행동하는 것도 좀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우리 중동님 170개 우리 변비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성향을 보니까 뭘 못하네. 약간 선택장애가 있네. 아니야 네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해 줄게. 너가 또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그렇지. 좀 조용하면서 고기도 맛있는 대로 가야지. 저기 어떻게 오빠 생일 파티 보니까 클럽에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클럽? 그렇게 줄이 갈만한 곳인가? 아 클럽 안 다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오빠가 예전에 20살 때 강남 클럽 휩쓸고 다녔어? 다들 오빠 오라고. 오빠 보러 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장난 아니었지. 그래서 나는 거의 뭐 클럽 마스터. 궁금하면 얘기해. 아니 넌 가면 안 되지. 그런데 클럽에 있는 애들은 다 못된 애들이. 다 늑대야 늑대. 다 어떻게 해보려고 오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가지 마. 너무 오래 걸으면 안 돼. 또 우리 은하가 팔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저 강남역 뛰어가서 먹을 거 좀 찾아와 봐라. 네? 맛있게 밥을 먹어야지. 잠깐만 시간이 7시 42분이어가지고 사람이 많네. 배터리 오빠가 쓸게. 아니야 또 위험해. 줄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거 이동하는 게 좀 빡세네. 잠깐만 좀 정하고 움직입시다. 지금 너무 막 움직이니까 잠깐만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이쪽으로 가고. 자, 천천히. 천천히 걸을게요. 내가 좀 걸음이 빨라요. 미안합니다. 빨리 가도 돼요. 쫓아다니는 거 좋아해. 쫓아가는 거 좋아해? 네. 어우 난리였네.
좋아? 좋아? 웃으면서 왔어? 그래? 어,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 여기 맛있는 거 많지. 어, LG. 어, 여기 강남대로. 옛날에 강남 스타일 공연하고 여기가. 어, 여기 강남 스타일 있잖아. 와, 근데 강남 오니까 이게 또 막상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네. 저기 건너가면 밀크 쪽 거기잖아. 먹을 때. 먹을 때 아까 저쪽에. 그치, 아니, 저기도 있는데, 방송할 때가 별로 없더라고.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어, 일로 와. 역시, 내 방법이 맞아. 오빠는 초이스가 정확해. 에이? 응. 왜냐면 이럴 땐 괜히 또 이동 시간 빨리 줄여야지. 애매하게 움직여. 아, 근데 진짜 은하야, 너 진짜 너 나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라. 어, 진짜 너만 바라봐주는 진짜 그런 남자 만나라. 야, 너 이쁘지? 너 키 크지? 어? 너 뭐? 너 뭐? 어리지? 착하지? 어? 아? 아니, 너 스물둘인데 뭘 10년? 어떤 연애? 결혼? 진지한데. 아니 뭐, 네, 이제 안에 나오겠죠. 저는 서른 살 때까지는 꼭 해야 돼요. 뭐래? 결혼을. 왜? 전에. 왜 빨리 하고 싶은데? 저는 늙으면 이제 주름생이 남아요. 와, 요즘에 여자들도 서른 넘어서 많이 해. 그래서 서른 가자. 어, 서른 안으로? 그럼 만약에 이번 연도에 진짜 네 남자가 생겼다. 어. 시간이 필요해. 아, 남자가 돈이 많아서 너가 돈 안 벌어도 돼. 아, 그 돈의 기준이 얼, 어. 아니, 남자가 김치를 좋아해. 어, 김치 매니아면 어떡해. 한식 매니아 할 수도 있잖아. 어. 뭐야, 뭐야,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은하야, 빨리 타. 빨리 타. 어, 빨리 타. 가자,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카메라 나한테 주라. 뽑아서. 어, 뽑아서 주라. 아, 기사님, 저 죄송한데,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어, 뽑아서 주고. 어. 그렇지, 뽑아서 주고. 어, 지갑 주고, 지갑. 천천히 해. 요것도 사거리에 내리실 거예요? 어, 사거리 건너는 횡단보도에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화질 되게 좋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좀 봐. 와우. 저 지금 교정 중이라가지고. 몇 년 됐니? 저 이제 1년 됐어요. 어, 언제 푸니? 저거야. 저거 팔았는데. 저. 교정 내일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들었어요. 아, 우리 꼴가당님도 170개 감사합니다. 반갑네. 아, 괜찮아. 아유, 이거 무거워. 꼰대 입었네. 내가 꼰대 좋아하는데. 아, 우리 변비님이 또 최공개 감사합니다. 여기 가방은 이쁜 가방 메고 왔습니다. 가방은 누가 사준 거야? 이거 엄마 거 제가 쓰는 건데 한 10년 됐는데. 엄마 거를 10년 동안 네가 쓰고 있어? 그럼 엄마는 엄마가 쓰다가 저한테 어. 제가 아예 조만간에 하나 사야겠네. 아니야, 그냥 제가 나갈 일이 없으니까. 어, 지훈아, 계산하는 삼성카드만 주라. 어, 어.
여기가 또 사람 많아서 카메라 들고 이동하려고 하면 아 빡세. 아. 배려해 주신 것 같구나. 또 기사님이 또 좋은 분이라서. 아, 죄송해요. 어 지훈아. 지훈아 지금 내린다. 얼굴 터놨습니다. 열이 난 중입니다. 제가 저기 뛰어가지고 뛰어오세요. 아니요. 여는 거 모르세요? 괜찮아. 원래 이 시간에 그런 거지. 아, 우리 중동님 170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동님도 감사합니다. 야외 방송할 때 혼잣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고 하면 돼. 야방도 해? 하려고. 아, 우리 경주님 또 170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열혈 팬들 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준님 맞아요. 너 지금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저 지금 그래요? 응, 또 위에 조명이 다 내려와가지고. 오빠가, 오빠도 나오셔야 되는데. 아니, 좁아가지고. 네가 오늘 우리 방송의 주인공인데 뭐. 아, 우리 은하 7차트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쪽에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 의상이 이래서. 아 의상 오늘 너무 답답하고 좋은데 왜? 아 진짜요? 이렇게 프라이 치고 나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 지훈아 내리 문 열어줘. 어 자 천천히. 오케이. 와 최고입니다 최고. 아 예, 안녕하세요. 복 받으세요. 택시 타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택시 조심해 타세요. 택시 탕치기. 문 닫을게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쪽이야. 어. 야방하다 보면 장비가 많아가지고. 아니, 저번에 여기서 소고기, 아, 저 뭐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지훈아, 천천히 해라. 넘어 가자. 어, 은하야, 가자. 아, 소고기 매니아예요. 은하 회도 잘 먹니? 아, 그래. 어, 가리는 거 없어? 어. 아니 너 나랑 합방한다 그랬는데 열혈분들이 막 뭐라 뭐라 안 했어? 열혈까지 몇 명 안 남았어요. 아 그래? 다 왔다 갔다 공방 있으신 분들이라서. 아 소고기 싫어해? 어 소고기 싫어해? 아 아니야 나 싫어해 소고기. 아 여기 뭐야 이거. 아 땀에 우리 꼴가당님 또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오늘 어때? 명품 도배했어. 구찌, 명 톰브라운, 나이키 이거 셋 다 다 짝퉁이야. 아유 사람이 명품이야지 뭐 그런 거 명품 처벌한다고 뭐 사람이 명품 되는 게 아니야. 구찌에 탑 브라운에. 우회전. 뭐 들어줄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 날씨 선선하고 좋다. 어 여름도 다 지나간 것 같네. 아
9월이니까.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전화는 안 왔어요. 비가 왔었어? 아, 비가. 저 나갈 때 같이 맞아, 나도 오늘 미팅 좀 많이 하고 와가지고. 많이 피곤한데. 아니 뭘 늘 하는 일인데 뭐. 우리도 직원이 미팅을 많이 해서 나는 그냥 기본만 하면 돼. 어, 이쪽으로 가자. 저기가 이제 거루형 알지, 거루형? 아, 저번에 생일파티 때. 어, 그 형의 아지트야, 저기. 탐에, 왜? 저 탐엠텀스라고. 아, 마이크는 좀 이따 내리면 좀 풀어드릴게요. 예, 네, 움직이기 힘들어서 몸에 찼어요. 아, 그래? 그때 생일파티 와보니까 어쩌니? 저 심장이 막 쿵쾅 거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멋있었어? 맞아. 응? 내 오빠 멋있어가지고. 갑자기 맞았어? 응? 아니, 차 지나가지고. 아니 뭐 어땠는데? 장난치지 말고 뭐 때문에 긴장이 됐는데? 근데 진짜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그런 거 막 오빠 때문에 설레었어요, 잘생겨서 오빠가 제 이상형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장난으로는 왜냐면 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네, 제 방송에서 계속 그래요. 평평한 사람 좋다고. 마동석 이상형이라고. 아, 그래? 아, 네. 아, 안 했구나. 아, 마동. 네. 아니, 나는 왜냐면 너 좀 믿는 스타일이라서. 미안하다. 설레발 좀. 오늘 심리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 되게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방송하면서 이제 저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조금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랬죠. 방송은 재밌냐? 방송이요? 재밌을 때는 재밌고 힘들 때는 또 힘들고 그렇죠. 다 똑같지 않나요? 언제가 제일 재밌어? 별풍선 많이 터질 때. 언제가 제일 힘들어? 채팅을 안 올라오고 별풍선 안 터질 때. 오케이. 완전 개놓지. 어? 다들 그렇게 대답해? 아, 그래요?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 조심해. 우선. 팬분들이 막 그래요, 뭐지? 저는 뭐 볼 게 있어서 말을 안 친다고. 그래서. 아, 실망할 때 조금 노출이 있는 옷을 입니 네, 그래서. 채팅창이 한 개도 안 나와요. 아니 뭐 그것도 채팅을 치는 놈들도 있고 땅걸 치는 놈들. 어디? 엊그저께 오빠네 팬분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이게 뭐 누군데? 채팅창을 잘 쳐주셔가지고. 아, 채팅을 잘 쳐서? 네. 마마무인가? 아니요, 두 글자 세 글자 이랬는데 마마무. 이민건인가? 아니에요, 건빵이라고 들었어요. 건빵협회장인가? 눈눈한나인가? 누구지? 자, 여기 맛있는 거 많죠? 저기 없어졌네? 회, 저 맛있, 저기 있다! 저희가 일식이 기기미키게 나와. 저기 있네. 저기 가자. 네. 또 저런 데서 또 맛있는 거 딱 사주면서. 아니 여러분들, 제가 뭐 아무 데나 왔겠어요. 아우, 차 조심해야 돼 진짜. 방송은 가족들 보니? 엄마가 좀 자주 오세요. 오늘도 보고 있을 거예요. 뭐? 엄마한테 엄마 오지 마라, 남자친구 생길 수도 있어 그랬는데 엄마가 남자친구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네, 엄마가 좀 저랑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인생에서 엄마랑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지금 어머님이 보고 계시다고? 아마
쳐다 나갔거나 아니면 보고 있거나. 어머님 IP 인증 이런 거 할 줄 모르시지? IP요? IP 인증, 19금 인증 이런 거. 엄마 할 줄 알죠? 엄마 저보다 한 번 더 잘하시겠다. 아... 산업 디자인과 나오셔가지고. 산디과야 또? 네. 아하. 어, 저기다. 아주 맞죠, 저기가. 근데 괜찮아요. 엄마가 저 믿는다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가 나쁜 짓인데? 글쎄요, 뭐 담배 피고 이런 거? 아니, 너. 나쁜 짓. 들어가자, 여기. 아, 고급스럽구만. 입구 한번 찍어봐봐. 아, 요렇게 입구만. 아, 좋았어. 천천히 들어와. 아, 안녕하십니까. 영업 안 끝나셨죠? 영업 안 끝나셨죠? 네, 세 명입니다, 실장님. 예, 예약은 따로 안 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 하나만 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제가 그 신인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요건 저 따라다니면서 저 뭐 먹는 것만 찍는 거니까. 네. 네, 뭐 시끄럽게 할 일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 룸이. 룸이요? 네. 룸이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네. 룸 엄청 많은데 여기. 예, 맞아요. 301호 계신 거예요, 손님? 계산이 끝나서 가셨나? 아직 계셔? 아, 알았어요. 그러면 잠깐 지하 괜찮으세요? 지하도 룸이에요? 네. 아, 근데 방송이 안 되는데. 뭐 잠깐 앉을게요, 여기. 아, 예. 예. 어. 여기서 드셔도 되긴 하는데. 아, 근데 거기는 또 은밀한 예.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 꼴까다니 또 17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말고 오빠 착한 사람 같다니. 잠깐만 화장실. 우산 꽂이. 네. 아, 치마가 좀 짧아서. 저 귀 좀 뾰족뾰족해요. 고맙습니다. 네, 저 속바지 입었어요. 짧아서 좋다고요. 저 다리 좀 안 예쁜데 막 멍들고 이래서. 아, 우리 마마님 말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신경 안 써요? 우리 엄마 맨날 엄마가 저 모르게 하려고 아이디 바꿔서 잘 모르겠어요. 스타킹은 안 신었는데. 아, 우리 까다오빠도 100점 받았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저 되게 막 어색해하는데 좀 덜 어색한 것 같아요. 도망가셨는데? 도망가셨어. 네, 저 여수 출신 맞아요. 여수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20년 살았어요. 나쁜 것 타임. 와, 채팅창 진짜 완전 많다. 저 여천구 나왔어요. 여천은 거의 안 가봤어요. 저 여수 사람이라가지고 여천은 살면서 한 다섯 번 가봤나? 500개요? 500개요? 시계는 조금만 더 달래요. 채팅창이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곡성? 순창은 고추장 아니고 그건 순창. 순창? 순창 고추장? 아, 또 앞에 사장님이 유튜브 재밌게 본다고. 아, 정말요? 누나, 아, 우리 킥오프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킥오프님 500개 감사합니다. 제가 못 봤나봐요. 사장님, 저희 어떻게 돼요? 도망가셨나요? 네. 횟집 가게 이름이 뭐예요? 아, 이거 이름 알려주시면 형님들이 또 가게 전화하셔가지고 그 계좌이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안 알려드려요. 아니 시청자분들 알려주면 요즘에 다 뜨니까 전화해가지고 저기 카메라 들고 먹고 있는 최군방 그 얼마나 하냐 계좌이체 해주더라고. 아니 진짜로. 그래서 아우 나는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아니 무슨 그런 아니 진짜 엄청나게 실화로 많이 있었어요. 예.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있었어. 많이 있었어. 아, 이렇게 좋은데 처음 먹어요. 응? 이렇게 좋은데 처음 먹어요. 아유, 이게 또 맛있어. 은하 왔는데, 또 은하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 어머니도 보고 계신데. 방송 집 가서 안 캘 것 같은데, 피곤해서. 사장님, 이거 혹시 42도 술이에요, 이거? 형아요? 이거 뭐야? 아, 네. 이게 20몇도일까요? 20. 파이어가 40몇 도짜리. 뭐요? 파이어. 파이어? 네. 40. 40몇 도짜리. 그거 어때요? 먹으면. 두 가지 어떤 거예요? 볼까요? 와. 죄송한데. 네. 지금 시간이 한 10분 15분. 그릇은 다 정리하고 있긴 있는데요. 10분 15분이요? 네. 정리하는데 10분 15분? 아니, 지금 정리는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아직 안 가셔서 언제 가실지 몰라서. 그럼 제가 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지하 1층은 뭐? 지하로 방금 이렇게 지하에서 받으셔도 되는데. 지하 한번 볼까? 한번, 예.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예. 지하 안내 한 번만 해주시고. 이거 식혜 여기 식혜만 있는 책이고. 어디로 갈까요? 아 예예. 예. 다 먹어. 기다리느니 이거 가봐야 돼. 이거. 꽃만 뜨. 잠시만 제가 아예 3층 갔다 올게요. 아 그래요? 3층으로 여기요! 제가 예. 너무 늦게 온 탓으로. 수경 씨! 예. 301호 멀었어? 301호? 어. 저희 카이라 동행이 했어. 잠깐만. 아니 제가 다녀와 볼게. 제가 방을 다녀와 볼게. 아니 또 저희 때문에 너무 또 무리하시면 네,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식혜 올라갔어요? 식혜만? 있어요. 아 좋아요. 가져갈게. 맛있는 데라 더 장사가 또 잘 돼요. 올라갔다 올게요, 지금. 아유, 실장님? 네. 은하는 왜 채팅창만 보고 말을 안 해? 네? 저... 쑥스러워서요. 쑥스러워서? 아, 우리 바람님 쑥스러워하지 말라고 또 배치시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마치...
없네요. 정말 아프리카에서 최고 예의 있고 젠틀하고 아, 매너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오늘 술 먹고 나 싸다고 날려도 이 사람들 너한테 뭐라 안 해? 아, 그렇지 않죠. 저 술 취하면 자요. 자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가면 잡을 거야. 도망가면 잡을 거야. 추모를 찍자는 건데. 아, 취하면 저번에도 뭐지? 오빠 생일 파티 갔을 때. 어, 그 내가 택시 잡아줘서 갔다. 아, 근데 울렁거려가지고 택시에서 내려가. 네. 아유, 사실 오늘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 네, 저렇게 안 마시죠. 아. 그리고 저희가 사시미 오구 두 개 추가 걸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저 좋아요. 네, 아직 안 나온 거죠. 맞습니다. 까다 오빠 또. 어, 뭐 인형관. 어, 잠깐만, 인형관은 진짜 대단한 양반이네. 그러니까요. 어? 요즘에 역캠 안 보나 봐요. 아, C9을 겪어 보니까 철부터 팬 됐나 보네. 그래서 요즘에 역캠 안 보고 이제 남캠. 네, 감사합니다. 저 매니저라도 잠깐 드릴게요. 또 우리 은하 나왔다고. 안 준다, 안 줘. 요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아, 줄 수 있는데? 귀찮다? 은하 걱정돼서 밥도 안 먹고 보는 중. 이 어머님 아이디냐? 아니요. 아니지? 어머님 아이디 알아? 엄마 돼지 콧구멍. 이렇게 콧구멍 모양이에요. 닉네임이? 아니요. 아이디가? 네. 아이디가 돼지 꼬꼬. 아, 우리 또 꼴까당님도 17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덕분에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채팅 한번 해주시면 제가 매니저 올려드릴게요. 엄마라고? 아닌 것 같은데. 전화 한 번만 해봐도 돼요? 하지만, 어머님. 엄마 맞대요. 어? 엄마 맞대요. 아, 엄마였어. 엄마구나. 진짜 엄마. 저희 매니저가 말해주셨어요. 아이디 보고. 사장님! 네! 어머님이 누구라고? 헐! 이분이라고? 이분이라고? 누군데? 누구가 어머님인데? 아까 그분. 이거? 네. 이분? 네. 아, 학원 비밀번호 그걸 말하면 안 되지. 이거네? 네, 맞아요. 돼지코구멍. 아, 어머니 그러면 내가 저기 매니저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아마 금방 나가실 텐데? 채팅이 왜 안 올라오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 뭐 안 줘요, 네. 안 줘야겠다. 왜 안 올라오지? 건빵이랑 어차피 뭐 채팅도 잘 보이고. 그렇지. 네네, 저 나가요. 곧 나가서요, 보다가 이제. 왜 나가셔요? 살아있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걱정돼서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된다는 게 저 때문에 걱정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따님이라서 걱정돼요? 따님이라서. 저희 방에서도 항상 보고 옷 보고 옷 뭐 입었나 이러고 나가서. 어머님이 뭐 조심하래? 뭘요? 뭐 최근 방송 나가서 뭐 조심해라고 한 거 없어? 네, 없어요. 그냥 조심하라기보다는 편안하게 즐기다 오라 그러던데. 나도 전화해야겠다 아버지한테 들어오라고. 아, 아, 나를 왜 조심해요 여러분들. 전화는 뭐. 오빠 되게 소문이 깨끗하시던데. 깨끗한 거 소문이 안 나. 보통 더러운 게 소문 나지. 아, 그래요? 되게 매너 좋다고 뭐 이제 합방하면 뒷끝 없다고 막 그런 거 있던데. 지금 왜 있어? 시청자들이 알 수 없어. 아니, 시청자는 모르지. 실생활은 시청자분들은 모르지. 그 당사자들이 얘기해 줘야지.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합방한 손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진짜. 아유, 꽃가장님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주셔? 하다고 그 3번째 해도. 꽃가장님 매니저 드릴까요, 형님? 삼삼치기 감사합니다. 있어요. 어디 어딨어? 채팅창에 올라갔어요. 아, 여기 있네. 바이. 바이. 아, 나가신다고요? 아. 또 들어오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와서 이제 나 여기 있다 하고 다시 막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럼요. 지나가버리세요. 근데 바이오나 되게? 말이 너무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네, 내가. 원래 저랑 있으면 좀 말이 없어져요. 좀 많이 조용해서. 좋은데? 아, 정말요?
아, 우리 팀이 오빠 또 같이 지켜봐. 아, 우리 은하랑 TV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은하는 그날, 아, 벌빈 괜찮아. 생일날 나 보고 뭐 어땠어? 실제로 보고 나서 어떻게 좀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 저 오빠 되게 좋게 생각해서 똑같은데. 저 옛날에 오빠가 상담 오셨는데 갑자기 그냥 추천만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좋게 생각했어. 아, 추천을 줘서 좋게. 아니, 민간적이나 이성적으로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니, 모르니까 그건 아예. 따로 이렇게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추천을 줘서 좋았다? 그러면 그때 생일날에도 봤고 오늘도 봤잖아. 네.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알겠어. 추천 오빠네, 추천 오빠. 아니에요. 그거 완전 오래전이네. 몇 달이죠? 사장님 여기. 이따 5분만 올릴까요, 그러면? 그럼 넌 방송 안 하면 집에만 있니? 방송하면? 안 하면? 안 해도? 방송 안 하면 그쵸. 대부분 집에 있고 아니면 미용실 가거나 춤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하고? 근데 연습이 배운 춤이 그거야? 그때 보여준 거? 그건데 에어로빅 버전으로 배워서 따르릉 따르릉. 옷은 진짜 이렇게 안 사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방송용인데 하도 사라 그래서 샀어요. 1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더니. 아, 옷을 왜 이렇게 안 사? 밖에 잘 안 나가. 인터넷 쇼핑도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방송용 옷만 사는 거야? 그쵸. 너 심각하구나. 집에만 있는구나. 아, 집이 좋은 이유가 뭐야? 편하고. 그렇다기보다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도 없어? 친구 한 명 있는데 이제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니까. 그쵸. 그런 사람이 없지. 울지 마요. 아, 저 완전 좋아요. 요즘에는 편안해요. 아, 눈물 없이는 못 들어주겠다. 근데 강남 오빠, 아니 강남 오면 이제 오빠 괴롭혀야겠다. 맨날 만나달라고. 뭘 어떻게 괴롭혀? 계속 카톡으로 강남. 근데 나 강남 안 살아. 아, 그래요? 그러면 나 홍대 살아. 아, 강남 온다고 나 못 괴롭혀. 아, 그럼 홍대 갔을 때. 근데 잘 안 가긴 하는데 한 1년에 한 번은 갈 거예요. 코코랑은 어떻게 지난 거야? 제가 한 3년 전부터 팬이라가지고 이제 방송 시작하고 가서 생가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아셔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 네. 코코랑 친한 사람은? 실제 보니까 너무 예쁘시던데. 에이, 그렇지. 진짜예요. 그렇지. 설레어가지고 말도 못했네. 선생님, 도전 15분. 네? 도전이 안 될 것 같아. 금방. 금방 가시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고객님 가시라고 하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네. 여기서 드시다가 옮겨드리면. 그래요, 여기서 먹읍시다. 여기서 드시다가 옮겨드리면. 네, 우리 먹어야지. 우리 배고파서 안 돼요. 네. 오늘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그냥 네. 스페셜하다가 네. 네, 확 주세요. 메뉴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메뉴요? 네. 메뉴는 루카쿠인데 보여주세요. 네. 네, 촬영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심야 식당 분위기 난다고. 아, 그렇죠.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뭐야? 뭐 그 해산물 중에 딱 싫어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 네. 다 잘 먹어? 멍게 이런 건 잘 못 먹는데. 그러면은 사시미고 무슨 요리? 배구탕. 오. 사장님. 네. 제가 네. 여기 자주 와서 그러는데 네. 여쭤볼게요.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시켜야 돼요? 이게 이렇게만 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사시미가 어떻게 나오냐면 광어, 동리, 농어, 참치, 도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신선으로 같고요. 부위가 틀린 겁니다. 가격에 따라서 양은 똑같고요. 예, 가격도 틀리고. 예. 아니, ABC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가격 차이? 신선도는 같은데 부위가 틀린 거죠. 아, 비쌀수록 예. 당연히 맛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치, 도로도 부위가 틀린 거고 그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해산물 나오고 뭐,
오케이, 그럼. 너무 비싼데요? 응? 너무 비싼데. 아! 가격이. 누나야! 오빠 돈 많아. 그럼. 어? 다음에 제가 사야 하는. 네가 여자가 왜 사? 어? 여기서 주문해 놓으시고 방에 지금 막 빠지는. 오, 좋니 좋니 좋아요. 방이 엄청 어? 예, 음식만 주문해 주시면 위로 오시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세 명이니까 우선 A코스 사시미 두 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요리를 추가로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품 요리 중에서 요즘 계절인데요. 장어하고 전복 아니면 산낙지 전골. 아, 산낙지 전골. 예, 전복 넣어요. 위에서 이제 뽀뽀뽀 이렇게 끓여드립니다. 산낙지 전골. 예. 이게 탕이 이쪽인가 보구나. 감사합니다. 없는데요, 얘 산낙지 전골. 아, 저, 산낙지가 기계 밑이요. 아, 산낙지 안 먹니? 저요? 네. 어, 저 다 잘 먹어요. 잘 먹어? 네. 정말 여기는 실장님이 갑자기 홍길동 같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지금 또 저녁 시간 딱 그 시간이라서 이거는 또 우리가 예약하고 와야지. 장어 먹으래요. 어, 오빠 장어 못 먹어. 너 장어 먹니? 아니, 저 장어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 구워 먹거나 국에 들어간 거 먹지. 어, 사장님? 예. 나 이번에도 떠나면 집에 갈 거예요? 아니요, 이거 계속. 어, 이게 그 A코스 사시미 두 개랑 산낙지 아까 뭐시기? 아, 예, 버섯 전골. 전복 버섯 전골. 예, 그거 주시고. 예. 어, 저희는 어디로 갈까요? 아니, 조금 세팅되면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아직 여기 또 생선 숙성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네. 네. 사장님, 3층으로 사. 우리 어른들도 많고. 자식, 내 눈을 못 바라보는 거. 아니, 물 두 잔만 주세요. 네. 물이라도 먹고. 아, 가격은 의자 세 개인데 뭐 201호 말하는 거 아니야? 아, 201호는 아까 또 207호. 어, 왜 자꾸 싫다고 그러지? 뭐가 싫어? 싫으면 말을 더 잘하죠. 어? 어? 자꾸 싫다 그래가지고 싫으면 이제 말을 더 잘하죠. 아, 네가 말 수가 없는 게 최고는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쵸? 어, 그렇지. 그럼 나 싫으면 아예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나 좋아해? 네? 알아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 나 밀당하는 거 싫은데. 아, 전 진짜로 알아봤는데. 아직 뭐가 궁금한데? 다 물어봐. 자연스럽게 알아가 볼까? 너 얘기할 때 좀 습관을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는 습관을 좀 들여. 네, 그렇도록 할게요. 사장님, 혹시나 하는데 우리가 가... 예. 아유, 제 눈에 사장님, 사장님. 네. 그, 우리가 가는 말이 혹시 신발 벗는 방이에요? 네. 벗고 어, 들어가시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앉으시는 거니까. 어,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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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아. 괜찮아? 어. 지훈이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어. 그럼 신발 안 벗는 대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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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아우. 어, 아, 이걸 이렇게 줄게. 너가 자꾸 습관이 이렇게 시청자들과 함께 해야지. 오빠가 여기 있잖아. 아유, 방송에서 시청자가 왕이지. 아, 다 이렇게 몸을 좀 살짝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있어야지. 오빠 등져버리네. 아, 난 네 등 보는 맛이 있지 또. 등이 아니야, 등도? 어? 등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맞는 거지. 그럼 시청자가 어버인데 그. 아, 사장님 이거 물 둥글레 찬가요? 아, 현미차. 갈증 나실 것 같아서.
근데 등에 너는 뭐 등드름 하나도 안 났다. 피부가 진짜 좋다. 간증 나실 것 같아서 시원한 물 드려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시원한 물 좋습니다. 응? 아, 진짜 요 등드름 난 사람도 많은데. 아, 너무 마. 어저께 때밀었어요. 때려밀었어? 진짜? 어저께, 아, 엊그저께인가? 친구랑 모으던 가가지고. 너 손톱이 근데 되게 그 연약하구나. 너 네일케어 하면 다 벗겨지고 막 이래? 손이 그냥 별로 안 예뻐요. 손발 다 막 좀 안 예쁜 편이라가지고. 누가 그랬어? 엄마가. 엄마가 안 예쁘다 그랬어? 엄마가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아니 고슴조치도 지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 실제 엄마가 네 손이 안 이쁘다 그랬어? 엄마 안 예쁘면 안 예쁘다고 해.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어머님한테 이쁘다고 해? 그쵸.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젊으셔가지고. 엄마가 너보다 이쁘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나이 떼고? 나이 떼고면은 그쵸. 저희 엄마 너보다 이뻐?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아빠 닮았어요. 아버지 이뻐? 아버지는 옛날에는 잘생겼는데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늙으셨죠. 그냥 손 한번 줘봐. 땀 있어 없어? 저 땀 이쪽은 낫고 이쪽은 안 낫는데. 아이고 우리 안토니님께서 천사하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토니님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밥값을 안토니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들 봐봐. 남자의 손 어떻게 보는 건데요? 응? 저, 오! 완전 손 크다. 손 큰 남자 좋아합니다. 그래? 네. 손만 크지 않아. 봐봐. 봐봐. 전체적으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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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워요. 봐봐. 봐봐. 귓볼 봐봐. 귓볼. 봐봐. 이렇게. 봐봐. 눈 더 커. 정말. 안 웃겨. 뭐, 다 커요. 아 근데 기다리는 맛이 있다. 되게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옛날 저 일본 오뎅집 온 것 같다. 오뎅탕 먹으면서. 일본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요즘 좀 방에 가면은 조금 기승전 다 커. 내가 이거 좋아하는 옷이야. 이거 꼰대가로선 가디건.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서. 나 아니, 오빠도 어울려 한번 입어볼까? 나 이것도 잘 입어. 옛날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커플로. 아니 걔 왜 팔이 아 만수르 만수르 아 안 늘어나요. 안 입었어요. 김은아입니다. 은아. 네, 저 김은아입니다. 은혜로울 은혜. 은아. 아, 아, 한자. 은혜로운 은혜, 아면은, 나가. 어?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라고 이런 뜻. 아, 나. 그렇게 되었어. 나아가라. 하나 나왔다고? 여기 나가야지. 근데 아직 은혜를 보이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왜? 딱히 살아온 거 보면 아직 은혜를 보이지 못한 것 같아. 애정결핍이 좀 있니? 애정결핍이요? 그 여자분들 거의 대부분 있지 않나요? 약간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게 좀 있죠. 저 22살이에요. 그리고 방송에서 막 그 가슴 사이즈 얘기하고 그러지 마. 안 그러면 시청자가 10명 와요. 가슴 사이즈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많이 들어.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지. 왜 맨날 이렇게 뻥을 쳐. 이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저 원래 애플이었는데 작아진다. 성적 말고. 네? 성적 말고. 진짜 고등학교 때 애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가면서 조금 작아지더니 이제 애플이랑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잖아요. 맞긴 맞아요 이제. 너 조만간 내가 언더웨어 하나 선물해 줄때 켈빈 클라인. 네. 너 거기 가면 인증 다 돼? 어, 네 괜찮아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입어봐야 돼요. 왜냐면 약간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렸어? 아니요. 그러면 뭐? 저 고등학교 때 되게 사진으로 조금 유명했는데. 왜, 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 가자, 가자. 어. 너 치마가 좀 커서. 왜, 왜? 줄이지 않아서. 속바지 입었어? 네. 왜? 크니까. 실수하네. 어, 카메라가 먼저 올라가야 돼. 카메라가 밑에서 찍으면 좀, 어, 매너 있게. 아니, 아, 조심. 아, 여기다 써놓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다가 3층 301호 안쪽으로. 아, 네. 아, 예. 아, 잠시만요.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301호? 어, 특실인가? 어, 오, 아, 이게 3층까지 있어요? 우리 쏙방님 10개 고맙습니다. 오, 야, 뭐야. 비춰줘봐. 어, 왼쪽. 뭐야, 여기. 와, 땀에. 에? 뭐야, 내부자들이, 뭐야, 이거. 오, 땀에 실장님 기다린 보람이 있어 보네. 뭐 특실 같은데 여기? 들어가 들어가. 야, 어디가 빼기 좋을까 지훈아 봐봐라. 응? 오, 땀에 여기 나온 것 같아. 우리가 여기로 앉으라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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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바닥이 꺼져 있었어, 돌렸어. 아유, 꺼져 있지, 그러면. 저기, 화면에 저 다리 안 나오지? 무릎 담요 네, 없어도 네. 되지? 네. 괜찮아? 안 불편해? 네. 무릎 담요 안 줘도 돼? 괜찮네. 어? 뭐, 뭐? 뭐, 뭐, 오케이. 내가 이걸 왜 너한테 뺏었다고 생각해? 이걸 무릎 담요로 쓰겠다고? 네. 싫어. 네. 이건 나한테 네가 준 거잖아. 추워서? 네. 알았어. 근데 저 그렇게 작아 보여요 정말로? 뭐가 작아 보여? 가슴? 네. 아니 제 오빠 말은 네가 뭐 크든 작든 낸 생각 안 해.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네. 방송에서 좀 그런 아니 오지랖이다 그래. 뭐 네가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도 17이다 그래. 그래 아이 오지랖이네.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꼰대예요 꼰대. 내 또 무슨 뭐 하든 말든 내가 어때요 여러분들? 어. 17을 봐? 티저는? 아, 이렇게 앉아도 괜찮죠? 이쁘게 나오는데요 왜? 반대편이 이쁘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찍어봤는데. 알았어 내가 반대편으로 가볼게. 우리 또 찍기 전에 또 방송이 중요하니까 자 우리 다 찍어봐봐 나를. 크 어, 여러분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이 각만 보세요. 은하가 봤을 때 어때? 임신한다? 의자가 아무래도 없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뭐래? 이게 더 낫다는데? 이게 더 낫다고? 네. 근데 네가 봤을 때 어때? 줘봐. 오빠, 오빠가 판단하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때 뒤에 또 뭐 그림도 있고 아예 뭐야 뭐야 저기 요거 비치는 번잡스러운 것도 있고 이전이 전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울이 있으니 고급져 보인다고? 그러면 의자 때문에 의자를 치울까요 지금? 전이 낫다고 전으로 가시죠? 네? 전으로 앉아있어. 그래도 이것도 해야지 또 시청자분들께 소중하게 또 좋은 각도로 보시게 해야 되니까. 아 참참 그래 그래 중요하지 이게.
은하가 잠깐 은하만 일어나봐. 카메라 금메라 있고 진짜 마지막으로 은하만 일어나봐. 어. 다리가 짧은데. 어 미안해. 어. 깨면 안 돼. 아 괜찮아. 은하만 일어나. 카메라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봐. 내가 보려고. 아우 왜 그래 왜 그래요? 나봐봐. 일로 와. 안 돼. 거기. 얼굴 너무 떨어져. 일로 와. 움츠거리 뭐예요? 응? 움츠거리 뭐? 아 여기 이거 치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저 옷 고를지 몰라가지고 이것도 쇼핑몰에서 위아래 그냥. 그래? 나중에 옷 살 때 오빠가 조금 이렇게 어시스트 해줄까? 네. 알았어. 좋아. 오빠 스타일로 조금 해줄까? 이 미역 한번 먹어야지. 미역이 여자한테 좋아. 해산물이 또 이게 자궁에 좋아. 미역이. 또. 피 돌아가는데 좋아. 혈액순환에 좋아서. 그래가지고. 비벼주고요. 또 이렇게. 미역만. 다시마래. 다시마요? 아, 다시마예요?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다시마구나. 아, 그 너구리 먹을 때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거. 미역 같은데. 다음에 회를 먹기 전에 여기 호박죽 이거를 한 두어 스푼 먹어줘.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입맛을 쫙 올려줘. 이걸 먹고 먹으면 먹어줘야지. 아 우리 꼴까장님 또 바깥 보태라고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꼴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 이제부터 오늘 하나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지. 은하는 지금까지 합방 몇 번 해봤어? 두 번. 남순이 한 번 하고 네. 이번이 처음이야? 네. 야 그래도 두 번 했는데 그래도 남순이 방송 나오고 뭐 내 방송 없노. 오빠만은 제일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그때 남준님은 피곤해서 먼저 주무셨고요. 뭐? 합방을 하는데 왜 먼저 자? 많이 피곤해서가지고 야방하고 끝나고 온 거 제가 찾아간 거라가지고. 아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남순이는 먼저 잤다고? 네. 그럼 너는? 방송 있죠. 네 아이디 키고? 아 그럼 합방이 아니고 남순이 집 방송이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뭐지? 호커 언니랑은 이제 제가 야방을 할 줄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호커 언니 혼자 있어요 거의. 저는 어버버 하고 있고. 그래서 못했죠. 그래요. 그래서 오빠 방송에서 제일 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말 많이 해. 맛있게 많이 먹고. 아, 그냥 코코랑도 했고, 예. 뭐, 매너 채팅만 하시면 여러분들 강퇴 안 당합니다. 머리는 애쉬 그레이에요. 애쉬 그레이입니다. 최군이 찔리는 거 맞나? 강퇴 시키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게스트 있으니까 약간 좀 아껴야 되는데. 아니, 나 이거는 뭐 분위기 좋은데,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 매너치. 아 우리 일심천. 아 이분이 그 저기 신성오빠. 그 아 심천 오빠야 또? 아 저 심천 오빠. 아니 남순이 회장님이시잖아. 네 또 친해가지고. 오 친해? 우리 심천 오빠 삼산치기 고맙다. 친해? 네 전에 어떻게 친해? 열혈 팬이셔서. 아 그냥 열혈 팬이라고. 사적으로 친한 게 아니고. 저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죠. 아이고 심천이 형님 또 가끔씩 와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또 감독님 찍어주셔야죠. 헤일라이트 나오는데 또 이야 좋습니다. 아유 심천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
또 이렇게 먹어줘야죠, 또 여러분들. 와. 좋습니다. 부위별로 설명을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또, 우리 저. 찍지 마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또, 예. 이쪽은 참치 도로 가장 맛있는 도로. 참치 도로? 예, 참치 도로. 도로는 어떤 부위인가요? 뱃살 참치가 그러니까 왜 고기도 소고기 마구로 부위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참치의 마구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쪽은 자연산 도미. 자연산 도미. 네, 자연산 도미고요. 광어. 광어. 도미. 이거는 농어 자연산 농어 뱃살 부위입니다. 농어. 네. 자연산 뱃살. 네, 네, 네. 이거는 광어고요. 광어. 광어 지느러미를 네. 이도기를 해서 구수하고 맛있게. 이도류로. 이도기. 이도기로. 네. 좋다. 왜 광어가 많네요, 오늘? 네, 아니요. 도미입니다. 도미가 더 많습니다. 아, 도미가 더 많아요? 얘는 자연산 농어 뱃살, 광어 두 점. 여기까지 세 점. 좋습니다. 예. 이거 미역 맞죠?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렇죠. 예. 우리 눈이 안 나오게 음식을 좀 찍어주세요. 이쪽은 제주도에서 올라온 갈치 속젓이에요. 아, 갈치 속젓. 갈치 속젓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다시마, 꼬시래기, 곰피. 예? 곰피. 곰피. 예, 예. 얘 다 해초 종류인데요. 해초마다 이름이 다 있죠. 얘는 곰피고요. 예. 얘를 세 가지를 다 조금씩 해서 속젓이랑 같이 섞어서 드셔야지 훨씬 맛있어요. 뭐랑 섞어서요? 속젓이랑 같이 속젓. 속젓. 네, 같이 꼭 드셔야 더 맛있어요. 요거랑 요거 회랑도 먹어도 되고. 그럼요. 어허. 네,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 아이, 멋진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도류. 예. 여러분들. 가격. 어차피 계산할 때 나올 거니까 가격이 얼마였지? 까먹었네, 근데, 시킬 때. 군대 안 갔다고 꼬투리 잡는 게 매너 채팅하는 거니, 그니까, 아, 그래, 그만하자. 그냥 강퇴시켜주세요. 오늘 같이 좋은 날에. 근데 니네는 진짜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봐. 팩트가 1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니네들 달라들어가지고, 나, 자, 됐어. 됐고. 자,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먹고 싶은 거, 우리 저 먼저 한 점. 한 점. 저 뒤에 있는 거 먹어. 뒤에 있는 거 그래 먹어보자. 그래. 오빠가 해줄게. 좋아. 예? 어떻게 먹을 거야? 간장에 찍어 먹을 거야? 초장이요. 초장에. 초장은 약간 너무 많이 찍어 먹으면 안 돼. 그럼 회 본연의 맛을 퇴색시켜 버리니까 초장을 싹 살짝 찍어가지고 싸구려 회 먹을 때는 초장 맛으로 먹는데. 그런구나. 그럼. 그렇지. 살살 넣지. 좋아 좋아. 어때? 진짜 맛있어. 어때? 진짜 맛있고 막. 이거 처음 먹어봐요. 안에서 막 녹아? 응. 막 그렇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부위를 다시 한번 나도 한번. 야, 여러분들 이렇게. 자. 세상 맛있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비매너가 어디서 온 세력들이요? 그러게요. 왜 오늘따라? 아, 갑자기 또. 아유, 씨. 지겨워 죽겠어, 진짜, 이씨. 진짜, 아이, 몰라. 그냥 니네 입 다물어. 방송을 방해하고 있어, 왜.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아, 진짜. 적당히도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기분 좋게 지금 게스트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팬츠도 안 해도 돼. 아, 맛있다. 아이고, 우리 미루님 10개 감사드립니다. 미루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뭐. 원래 회를 좀 자주 먹으란다? 바닷가나? 바다에서 왔는데요? 아, 원래 바다에서 왔어. 아, 우리 랩터님도 17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수가 바다잖아요. 아, 맞다. 너 여수 출신이지? 내가 순천 출신이잖아.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여수 여자도 엄청 울렸어. 진짜요? 저 여수에서 엄마 품에만 있어서. 그랬어? 여수에 전남대학교 있잖아. 응, 네.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내 여수 분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진짜 04, 05년도에 진짜 여수 살았던 여성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줄까? 여기 속젓? 네? 줘봐. 아까 저희 이모님이 얘기해 준 대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일단 속젓 올리고, 속젓에 따라는 속젓의 맛이 있으니까 가장 회 자체의 맛이 안 나고 부드러움만 표현할 수 있는 광어 요거를 제일 얇은 거 이렇게 얇은 거 이렇게 이렇게 얇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손 네. 본인이 한번 해서 먹어봐봐. 제주도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번 드실래요? 어우, 내가 산 건데 내가 왜 먹어요? 제가 써드릴까요? 아니 먹어, 그거 먹고. 자,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게 잘 먹네. 오빠가 존댓말 할까? 괜찮아? 잠시만요, 이거 있어가지고. 잘 먹네, 귀엽게. 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적 속젓을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야.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회도 부드러운데, 이, 여기에 있는 다시마냐? 다시마랑 이렇게 해서 같이 미끌미끌한 게, 나는 근데 알겠다, 은하가 지금 왜 이런지. 왜요? 그때 생일 때 느꼈어? 그래요?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에어컨 좀. 아, 내 에어컨이래, 리모컨. 지금도 좀 긴장했죠, 솔직히. 괜찮아? 네, 진짜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알았어. 그러면은 오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그랬잖아. 물론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뭐 토크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밥 먹으면서 오빠한테 진실 게임 할 수 있는 거 3개 줄게. 무조건 진실로 대답해야 돼. 만약에 거짓말이면 이번 연도 아프리카 시상식에서 참석도 못해. 하늘의 맹세.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3개 중에 하나라도 거짓말 있으면 이번 연도 아프리카 시상식 참석도 못하고 지금 들어온 광고 다 끊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동안 여자친구 못 사겨. 좋았어. 한번 얘기해봐봐. 이거 엄청 맵네. 별로 안 맵다고 먹었는데. 잠시만요, 매워서. 매워서. 다 10개 감사드립니다. 프리즘 사랑 10개 감사합니다. 정말 좋다. 뭘 물어봐야 되지? 응? 뭘 물어봐야 되지? 천천히 물어봐. 천천히 물어봐. 진짜 채팅창 진짜 최악이다. 오늘 갑자기 이 타이밍. 여러분 싹 강퇴해 주세요. 그냥 싹 강퇴해 주세요. 싹 강퇴해 주세요. 여러분들 싹 강퇴해 주시고 여러분들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싹 강퇴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다 쳐내세요. 다 쳐내세요. 다 쳐내시고 우리끼리 방송 재밌게 하고 있는데 방해꾼들은 필요 없습니다. 싹 퍼내세요. 싹 퍼내주세요. 좋아요. 그래요. 다 쳐내세요. 우리 범퍼맨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범퍼맨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네, 매니저님들 싹 강퇴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래. 다 강퇴해. 좋았어. 그래. 자, 이제 한번 물어볼까? 처음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오빠는 저한테 감정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고? 감정이, 여자로서 감정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 너무 예쁜 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성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정치?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거기 온 내 생일 파티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아니,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안 그럼 20년 동안 여자친구 못 만나니까. 그렇지.
아니 뭐 누가 봐도 이쁘고 어리고. 근데 다 이쁘다고 마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생기진 않죠. 근데 이제 생길 거 같은 느낌인지 아닌지. 이지? 그럼 그럼 아 그건 이지. 아니 그건 이지. 아 아니 그건 열려 있다. 어? 마음이 열려 있다. 아니 그건 이지. 아니 근데 그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은하 보면서 여자로서 뭐 이성의 감정을 느낄 여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유부남 아니면은 진짜 어디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아니 그거는 맞지. 아 그래요? 아니 그건 너무 나는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막 그날 온 사람들 뭐 좀. 근데 그거는 이제 예쁜 분들 많은데 저를 보고 이제 마음이 열릴 것 같은 질문인가봐요. 그날 누가 이뻤다고 뭐 이쁘다 그래. 누가 이뻤는데 그날? 도아 언니요. 도아? 아 진짜 도아 귀엽지. 완전 마네킹 같던데 진짜로. 나 진짜 마네킹 같아. 다리 완전 길고. 진짜 삐끄 마네킹 같고. 도아 이쁘지 귀엽지. 또 뭐 누가 귀여웠어? 누가 이뻐? 그 바디 바디였네. 아 바비 바디. 바비 바디 이쁘지. 어 걔 진짜 끝까지 있었잖아. 걔가 너 막 계속 생겼어. 그러니까 귀엽네. 또 완전 취해가지고. 또. 그리고 옆에 예분이. 예분이 귀엽지. 예분님 동생이라 그러는데. 예분이 21살. 최군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왜 그래요? 최군님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거 갔어. 질문이 그거로 끝이야? 아니요 저 또 생각하려고요.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뭐 아니면 진짜 센 거 가도 돼. 방송이잖아. 센 거? 그럼 그럼 나를 진짜 난감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괜찮아. 방송이니까. 저 약간 이상한가 봐요. 왜? 생각이 잘 안 나? 아니 나쁜 생각만 들어. 나쁜 생각만 나? 그럼 어서 한 잔 먹고 얘기해. 나쁜 생각만 나? 아니 무슨 생각을 했을 때? 요건 어때 요거? 참치 네. 도리 요건 먹어볼래? 네. 아 근데 너무 다 먹여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아니야 오늘은 오빠가 난 손이 멀어서 그렇지. 요거는 완전 간장만 살짝. 응. 아 이게 다 들어가? 뭐. 오 입이 다 들어가네? 생각보다 입이 조그맸는데. 먹어. 먹을 때 그냥 먹어. 나도 한 잔 먹자. 나도 한 점을 먹어볼까나. 아따. 지훈이 손이 안 달겠다. 이거 반대편 있는 거. 자. 아 맞다. 우리 지훈이는 회를 또 안 먹어. 저기 밥 하나 시켜줄까? 알밥이나 뭐 이런 거. 네. 벨 여기 있다. 벨 눌러서. 맞다. 지훈이는 알밥을 안 좋아하지. 아, 회를 안 먹어. 야, 그래도 이런 회는 먹어줘야 돼. 그냥 해도 뭐 진짜 이거 비싼 뭐, 건데 어디 가서 못 먹어요? 다른 거 시키실 수 있어. 아니 또 뭐 요리 시켰잖아. 낙지 그거 한 그릇. 자 알밥 하나만. 네. 아 식사 먼저 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코스에서 나중에 나와요. 아 코스에 포함 있죠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시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직원분이 엄청 이쁘다. 아 내가 시킨 코스에 밥까지 다 포함돼 있나 보다. 아 생각해야지. 아 먹다. 아 맛있어 이러고 있어. 뭘 사심이에요 왜 또? 아니 진짜 직원분이 되게 이쁘시네. 또 이쁜 분들이 일을 많이 하네. 생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 시청자들이 물어보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시청자들 막 그 맨날 중에서 고르려고. 아, 안 돼. 그러면 재미없어. 그럼 시청자들 뻔하지 맨날 뭐. 오빠 왔다님 28개 감사합니다. 우라마 방송 끝나고 은하한테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줘. 전화해줘. 네. 누군지 알아? 응. 저번에 한번 봤어요. 뵀어요. 그때 생일 파티 때도 봤어요. 그래. 딴 거? 뭐가 있으려나?
너 나한테 궁금하게 왔구나. 아니에요. 저 지금 막 여기까지 차는 못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소말로 물어봐. 그럼 뭔지 한번 들어보고. 응? 응? 아, 그거가 뭐가 쎄? 야, 이게 무슨 유치원 BJ냐? 야, 뭐 EBS 예, 이거 바로바로 요리 준비해. 네, 바로바로 주세요. 아, 그건 물어봐. 아유, 그거 뭐하고 뭐. 뭘 봐도 돼? 아, 17이구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가? 아, 질문이 뭔데? 저는 이제 다 까놨잖아요. 뭘 깠어? 사이즈를 까고 말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3개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181. 아. 남자는 키가 중요하지. 그렇죠. 아, 키가 중요하죠. 키 맞아? 키 맞아? 네? 키 맞아? 물어본 게 키야? 네? 뭐 기르는 기르니까. 아니 뭔데 정확하게? 네, 거기 크기. 거기 크기? 네. 잠깐만. 자가 있나? 자가. 아니 그거. 그럼 이거는 근데 중학교 때 잰 거라서. 성장 더 할 수 있어. 아이 근데 그 정도. 너 그럼 나한테 왜 그랬어? 방송하기 전에 카톡으로 오빠 저 방송 나가서 세게 해도 돼요? 그래서 어 그래 세게 해도 돼요. 근데 오빠가 근데 너무 나 너무 예의 없이 보면 어떡해요? 야 방송이 재밌어야지. 방송만 재밌으면 돼. 그랬는데 너 막상 뭐 그거 물어보면서 이거 물어봐도 돼요 오빠 이거 너무 센데. 진짜로 누구 비하만 안 하면 돼 진짜로. 여기서는 나를 진짜 잡아 죽여. 네가 오늘 나를 잡아 먹어야지 네가 오늘 승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다가 끝나지? 심리 상담하고 회 맛있게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끝이요. 욕심을 가져야 돼. 내가 여기 나왔으면 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시청자 중에 반은 내 시청자로 만들겠다. 어? 최근에 목구멍에 딱 빨대 꽂아가지고 여기 열혈팬 중에 반은 내가 데려가겠다. 어?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 그걸 이 사람들도 원해. 사실. 먹어. 응? 먹고. 아 진짜 나를 먹어버려. 나의 그 사랑과 나의 관심을 먹어버려. 어 진짜로. 난 그래야 된다고 봐. 예의 갖출 필요가 없어. 여기가 무슨 뭐, 어? 아니, 청학동 방송도 아니고. 아, 아니, 진짜로. 개차. 알았지? 파이팅! 좋았어. 밥 먹자. 그럼 계속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선 기다려보고. 아,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이 표정이 뭐야? 아, 질문이 하나 남았네요. 네. 그런가? 또. 어, 너무 많이 뜨겁네. 그래, 한잔하자! 자, 여러분도 회에다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회를 그냥 먹는 것도 너무 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잔 하시죠. 아, 무슨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금 이틀 동안 술 안 먹었는데. 이틀 동안이 뭐야? 나 일요일도 안 먹지 않았냐? 토요일에 생일이었지. 어, 일, 월, 화, 3일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래. 아, 근데 19금은 어떻게 거냐? 아, 근데 이거 잠깐만. 19금. 그래? 그래, 벨 한번 눌러줘. 오빠는 이렇게 어색할지 몰랐어요. 응? 이렇게 어색할지 몰랐어요. 왜냐면 오빠 방송 볼 때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아, 볼 땐 재밌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없어? 나 말을 이렇게 말이 안 나올지 몰랐어요. 아, 그래? 네, 우리 저 참이슬 두 병만 주세요. 네. 소주 먹니, 소맥 먹니? 저 소맥 좋아해요. 소맥? 어, 그럼 띵동, 빨리 띵동. 참이슬 두 병이랑 카스 세 병? 불편하거나 막 싫거나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어색해?
제가 원래 사람들 많은데 좀 조용히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 감주 같은 데를 가면은 앉아서 애들 춤추는 거 구경하고 끄덕끄덕 해야지. 구경하고 막 그래가지고 재미있을 세계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방송이면 그냥 좀 멍청해가지고 이상한 말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 뭐 내가 이제 편하게 해줄게. 편하게 하면 되지 뭐. 지금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럼 술 한잔 하고 바로 야자 타임 한번 하자. 네. 근데 저 야자 타임 해본 적이 없어. 어? 야자 타임 해본 적 없어? 네. 그래? 야자 타임 약간 어린애가 이제 말 버릇없이 하는 거? 그게 재밌는 거지. 아 그래요? 그래 한번 해봐. 평생 안 해봤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 그래 그래. 우리 한잔하고 딱 한잔하는 순간 저 우리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동생은 그러니까 여기 뭐 내가 신인 BJ고 나이도 어린 네가 아프리카 8년차고 방송 대상 두 번 받았고 파트너 1호 파트너 BJ의 아프리카 TV의 딸 아딸 뭔지 알았지? 딱 그 위치인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네 방송이고 하고 아 진짜 은하님하고 합방하게 돼서 너무 진짜 이렇게 네가 나 방송 가르쳐주고 막 오케이?